타이프 치료,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이라는 치료입니다. 의학의 많은 분야에서 이제 보통 사용이 되고 있는데, 보통 이제 신경외과에서는 뇌 쪽에, 그리고 외과나 내과에서는 간에 있는 병변, 그리고 유방, 혹, 경우에 따라서는 갑상선 혹, 그리고 우리 산부인과에서는 자궁혹을 치료합니다. 자궁혹 중에서도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에 이제 적용되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하이프 우리 장비들은 다 초음파 에너지를 한 점에 모아서 그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괴사시키는 그런 원리로 이제 우리가 치료를 진행을 하는데요. 근데 이 수많은 장비들 중에 우리가 그 환자가 이제 있는 자세가 크게 두 가지 자세로 이제 우리가 구별이 됩니다. 하나는 자듯이 누워있는 그런 자세, 두 번째는 바로 엎드려서 누워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, 일단 우리가 누워서 하는 거는 일단 자세가 편하겠죠, 환자 입장에서. 그리고 이제 치료하는 그 초음파 장비가 위에서 아래로 배를 이제 누르면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, 자세가 편하지만 우리가 치료 효과적인 면에서는 강한 에너지를 줄 수가 없고, 그리고 이제 자궁이 누워 있으면 뒤로 이제 쏠리기 때문에 장이라든지 그리고 신경, 척추 쪽과 가까워지게 되기 때문에 어떤 주의장기에 어떤 영향, 손상을 줄 확률이 증가한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제 엎드려서 하는 건 어떨까요? 엎드려서 하면 일단 환자가 좀 자세가 불편하겠죠. 보통 치료 시간이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 내외 정도가 되는데,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하이프 장비는 그 누워있는 곳에 푹신푹신한 젤 패드를 이제 깔아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편감을 이제 좀 줄여주고요. 그러면 이제 장점이 뭔지, 엎드려 있으면 자궁이 이제 아래쪽으로 쏠리니까 이 주위에 있는 장기들, 신경과 거리가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.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자궁에 열을 가했을 때 주위 장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떨어지죠. 강한 열을 자궁에 줄 수가 있어서 근종이나 성근증의 괴사율을 더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자세에 따라서 어떤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은 그 장단점을 잘 뭐 생각해 보셔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